네, 아직까지도 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개장 이후에 나타난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따라서 유망 종목은 어떤 것을 선정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도움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트렌드 투자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의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의 시장 같은 경우는 탄력성은 크게 트진 않지만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섹터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시장의 분위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강 후약으로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뉴스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든이 지금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시 무기 공급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선을 긋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는 모멘텀에 대한 부재한 시장 안에서 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대한 온기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발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요지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좀 부각되는 것은 중국의 커네티컷가 자국 내에서의 이 활용도에서 전면 금지 가능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중 갈등에 의해서 바이오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 첨단 산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밖에 이 커네티컷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미중 갈등 등에 의해서 반사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던 섹터들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의 이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챗 GPT와 같은 이 AI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수출 제한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국 안에서도 AI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조금은 유예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이 안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커넥티드카라든지 중국에서의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 테슬라 모터스가 중국에서의 이 자율주행에 대한 시행을 두고 상당히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올라왔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이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뉴스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려되는 점은요. 최근에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중국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였는데 자, 미국 자체 내에서 테슬라 모터스의 완전 자율 주행 능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잉 광고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실질적인 자율 주행 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율 주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가 있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율 주행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자율 주행에 대한 스타트업 기업에 공동 투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도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꼭 완성차가 아니더라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자율주행 쪽으로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최근 한 달 사이 동안에 아주 연속적인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요. 중국에서부터 이 자율주행에 대한 차량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올해 상반기 혹은 늦어도 하반기 초반에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중국 시장에서의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살아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율주행에서 또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기존에 소개되었었던 라닉스라든지 이 종목군들보다는 좀 우회해서 자율주행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플리토입니다. 자율주행이 실질적인 기술을 하는 회사는 아닌데 자율주행과 같은 커넥티드카에 대한 첨단 산업 쪽으로 갔을 때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음성 AI 관련된 기업인데요. 삼성이 AI 탑재를 해서 전 가전제품에 AI 기능이 부여가 될 것인데요. 그 안에서 언어 데이터를 공급하는 회사가 플리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플리토는 이 언어 데이터 기능으로 해서 가전사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플랫폼까지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커넥티드카라든지 카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와 같은 플랫폼 안에서의 이 언어 데이터 능력을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주요 기업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170여 국가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 확
진입이 상당히 좋다라고 드리겠고요. 뭐 추후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 쪽에서 언어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큰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고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지금 현재 34,000원대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42,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손절라인 때는 3만 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투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